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즈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이제 시간이 벌써 8월 24일에서 8월 30일까지 별자리별 주간 운세 여러분들께 제가 또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가 너무 그러니까 코로나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일정도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방송을 찍고 있는 시간이 8월 21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문자가 계속 오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엄청 불안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얼른 하루 빨리 이것들이 진정이 되고 좀 편안한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 방송을 우선은 시작할까 합니다. 자, 지난 19일 날 우리가 사자자리 신월이 있었고 8월 20일 날 머큐리가 그러니까 수성이 전자자리로 넘어갔죠. 그리고 지금 8월 24일이니까 월요일이죠. 8월 24일 월요일 날 요게 보게 되면 화성과 토성이 사각을 이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화성은 군인을 상징하게 되고 토성은 나이가 많으신 분을 상징하는 어떤 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요즘에 지금 그 코로나 자체가 이상하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도 타격이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약간은 그런 대치 상황에 있죠. 그래서 나이 있으신 분들과 뭔가를 제압하겠다는 세력과의 어떤 그런 모습을 약간 보이는 행성의 각도가 8월 24일 날 형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아마 그걸 기점으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첨예하게 대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8월 25일 날 금성과 목성이 또 대립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염소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 되는데 금성하고 목성은 사업에 관한 어떤 목성이 이제 사업이나 종교성에 관한 별이거든요. 그러면 또한 거기에 관한 어떤 또 사건이나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번 주에 벌어질 일은 8월 30일 날 일요일 날 수성과 해왕성의 어떤 사각입니다. 수성은 정보의 별이고 해왕성은 뭔가 몽환적으로 만드는 어떤 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각을 이룸으로 해서 또한 정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정신성 물질에 관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전효자리에 수성과 물고기 자리에 해왕성이 이제 대립각을 이루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8월 24일에서 8월 30일도 사실은 요 정도가 되게 되면 행성들이 또한 사각을 이루게 되거든요. 자, 사각이라는 것은 긴장의 각도를 주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일에서 30일까지 계속 다음 주까지 이런 어떤 코로나에 관한 사항들이 계속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좀 계속 있을 것 같다. 그게 아마 보름이 지나, 이제 2주가 지나고 나면 좀 많이 진정되는 그런 아마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하고 우리가 바람으로 원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게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쨌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자, 그렇게 항상 건강을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고요. 자, 그리고 정말로 더운 날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들, 그리고 걱정스러운 날들이 지금 계속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가을이 되게 되면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어쨌든 우리가 또, 환경에 맞게 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열심히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8월 23일에서 8월 30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구독자 여러분께 8월 24일에서 8월 30일까지 별자리별 운세 여러분들께 자, 타로 카드로 뽑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자, 제가 이제 운세를 거의 항상 뽑거든요. 뽑는데 이 별자리 운세를 하면서 저도 쌍둥이 자리 별자리 운세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상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을 것이다. 물론 맞겠지만 근데 때때로 안 맞으신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에너지가 저와 잘 맞아떨어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운세에 참고하셔서 그래도 이 와중에도 행운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로 뉴스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서 양자리부터 운세 뽑도록 할게요. 자, 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양자리 분들의 운세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여기 퀸컵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퀸컵은 여성이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한다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뭔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약간 제가 가진 생각처럼 조금 우울한 마음으로 약간 좀 불안한 마음으로 뭔가에 대한 골똘하게 생각하는 기운이 강한 한 주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약간 감정적인 면이 많이 섞여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엄마로서, 여자로서 어떤 감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한 주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퀸 소드거든요. 그러면은 여성의 어떤 결정과 결심에 의해서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성의 주관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그런 금전운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 냉정하다. 여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이게 안 좋은 카드예요. 세 개, 칼이 세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이상하게 마음과는 반대로 나를 오해하거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일들이 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마음 아프지 않게 조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어쨌든 조금 언짢은 일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데스예요. 자, 데스 카드라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거는 어떤 것에 대해서 끝과 마지막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로 시작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어떤 것의 결론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연애운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끝과 마감이 있는 그런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운은 10개에 이렇게 있으니까 풍요를 상징하면서 그린 빛이 보이죠. 자, 그래서 건강운은 괜찮다. 자, 건강이 지금 또한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죠. 자, 그렇게 되고, 자,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문서 아니면 사랑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자,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주는 것. 그리고 이거는 자, 이 카드는 뭐냐면 소드 6번은 변화를 상징하면서 이동이라든지 여행을 상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멀리 가는 것은 우리 양자리 분들에게는 썩 좋지는 않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화성이 양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양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성이 양자리에 있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주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우리 양자리 분들이 소드 6이기 때문에 어디 멀리 여행 가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퀸컵 여성이 뭔가 걱정하거나 약간 감정적인 한 주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은 여성의 결정력,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마음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 자, 그거는 데스카드죠. 그래서 끝과 시작이 있고 건강은 괜찮다. 그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것은 좋다. 자, 그리고 멀리 가는 것은 이번 주에 멀리 가는 것은 썩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황소자리, 자, 운세 뽑을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이번 카드로 보게 되면, 퀸 펜타클이에요. 아까 걔는, 양자리에는, 퀸 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여자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퀸 펜타클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이라는 거는, 돈도 되지만, 아이, 그리고 우리 남편, 우리 집,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것, 내가 어떤 계속 있어 왔던 곳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염려가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생활적인 면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퀸 펜타클은 이번 주에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거기에 금전을 포함하여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청운으로 뜯고 자, 그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킹 나이트 펜타클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정지된 거예요. 자, 돈은 돈인데 멈춰진 돈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금전적인 면에서 나올 거라는 거, 그다음에 오기로 했던 거는 어쩌면 이번 주에는 소식이 안올 수도 있다, 더디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다음 주 가까이 가면 소식이 올 거니까 조금 금전에 대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기는 옵니다. 자, 그리고 투자도 이번 주 말고 조금 미뤄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소드 10번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것의 끝과 마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 어떤 면에서 끝입니다. 그러면 취업하기로 했어. 끝. 그다음에 승진이 됐어. 끝.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어떤 것들의 종결이 있는 듯 보이는 것이 텐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종결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면에서는 페이지 소드는 여러 가지 상념이 많을 때 페이지 소드가 뜹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은 이롭지 않다. 이렇게 이번 주 연애운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들, 내 머릿속에 집을 짓는 것들, 그런 것들이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자, 건강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이것도 뭐, 건강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코로나나 이런 거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생각이 많은 어떤 건강적인 어떤 그런 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밝게 생각하라. 자, 썬 카드가 떴죠. 그래서 긍정적이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황소자리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부정적인 거는 내가 다 감당할 거라는 마음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금 체력 보충도 해가면서 조금 내가 다 이거를 다 해낼 거야라는 마음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좀 봐서 힘들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초운으로 보게 되면 금전적인 거, 안정적인 거, 내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약간 정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끝이 있다. 연애는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건강운은 감정적인 너무 많은 생각들, 이것들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자, 밝게 생각하자. 자, 그리고 내가 다 할 거라는 생각 너무 용서지 말자. 아시겠죠? 자, 황소자리 분들, 자, 이번 주 운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운세에 복귀 들어갈게요.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나이트 소드, 킹 소드라고 해서 이번 주에는 확실히 뭔가 결정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력에 의해서 뭔가 좌우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킹 소드는 어떤 것에 결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남자의 어떤 결정력, 뭔가 결정이 되어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10개의 컵이니까 만족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자, 궁금합니다. 뭐가 될지. 제가 쌍둥이 자리잖아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거는 긍정적인 금전운이죠.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템퍼런스입니다. 그러면은 소통한다, 대화한다, 내 마음을 전한다, 아니면은 멀리 여행을 한다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해외와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먼 곳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통하여서 내 마음을 보여줘라. 공에 있지 말고 직업적인 면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고, 먼 곳과 소통하거나 아니면 연락하거나 그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행을 조금 가는 것도 괜찮고, 쌍둥이 자리 분들은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컵 아홉 개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면에는 어쨌든 나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서로 만족하는 연애적인 면에서, 자, 근데 9개의 컵이기 때문에 하나가 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만족은 하는데 약간의 미흡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애적인 면에서 9개의 컵은 만족하는 카드이다. 그래서 연애운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강운은 소드사는 조금 쉬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자고 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다. 쌍둥이 자리 분들은 늘 머리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늘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정신을 조금 놓고 노란 소리, 정신 노란 소리, 이상하게 노란 소리는 아니에요. 자, 놓고, 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좀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은, 자, 8개의 펜타클은 뭔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이 8개나 있기 때문에 바쁘고, 그리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런 어떤 카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돈 벌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좀 바쁜 날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 쌍둥이 자리 분들은 그렇게 보이고요. 재는 건 별로야. 올인하세요. 자, 이게 펜타클 2잖아요. 그럼 이쪽 저쪽을 두 가지를 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안 좋은 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지 말고 올인하자. 한 곳만 보자. 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쌍둥이 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면은 남자의 결정력, 어떤 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측면은 상당히 좋아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사람들과 소통하라, 대화하라, 마음을 전하라. 자, 그 다음에 연애도 좋아요. 약간은 미흡하지만, 약간 한 구석이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연애적인 측면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쉬어라, 쉬어. 조금 쉬어라. 그래서 건강은, 근데 쉬어라가 되는데, 여기도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죠. 그래서 노력하면서 쉬어라. 되고, 자, 그리고 너무 두 가지를 자, 겨누, 그, 이렇게 저울질하는 건 좋지 않다. 한쪽으로 올인하라. 아시겠죠? 쌍둥이 자리 분들. 자, 그거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이 묘한 카드들이 나왔어요. 왜 묘한 카드가 나왔냐면 전체적인 운은 러브 카드가 나왔는데 사랑에는 상처받는 컵 5번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노란 색깔로 보이죠.
노란 색깔은 완주를 상징하면서 열정을 상징하게 되고 파란색은 일단 컵을 상징하게 되는 카드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노란빛은 어쨌든 밝고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요 컵이 다섯 개가 연애운의 뜸으로 해서 이상하게 연애에 대한 상처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좋은데 러브 카드가 좋은데 자, 그래서 청운으로 봤을 때 우리 계좌리 분들은 러버죠.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성 사람 요 지금 여기도 하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과 나눔 그리고 마음을 나눔 관계성, 자, 그게 굉장히 좋은 어떤 러브를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만남으로써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 기운이 좋은 어떤 그런 한 주다 계좌리 분들은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은 위에 사람, 조금 높은 사람, 그리고 국가 조금 더큰 힘, 큰 힘들,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어떤 금전적인 카드가 떴어요. 그럼 대출도 되겠죠. 대출되고, 문서운도 되고, 그런 것과 관련하면서 금전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자,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 크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금전적인 거는 국가, 나라, 그리고 문서운, 그 다음에 남자분, 요런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꼬마가 뭔가 새로 바라보죠. 자, 그래서 뭔가 새로 바라보는, 호기심이 가는 새로운 팀에, 새로운 일에, 그런 것과 이번 주에 우리 계좌리 분들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연애가 이게, 컵 5번은 감정에 관한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묘사가 안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컵은, 컵, 5번이라는 것은 짝이 오라는 것은 두개두개 맞추고 짝이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나 시련을 상징하는 수가 오의 수예요. 수비학에서도 오라는 것은 약간 변화나 약간 갈피를 못 잡음을 상징하는 수가 오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쩌면 연인을 두고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은 킹 완전은 혈압, 더위. 그런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요거는 뜨겁잖아요. 자, 그러니까, 열과 관계된 어떤 질환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누군가의 제안입니다. 나이트 오브 컵이죠. 그러면은, 사랑합니다. 라는 요런 제안도 좋고, 어쨌든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것들, 그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 이번에 부정적인 것은, 자, 뭐냐면, 완즈 6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승리했다는 것, 내가 다 가졌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기가 있고, 그리고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이룩했다. 요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잘난 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그 나눔을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서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안 좋은 점은 완전 6번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승리를 다 같이 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일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승리한 것이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게 부정이기 때문에 나의 승리를 같이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러버 카드죠. 그러면은 주변의 관계성이 좋다. 그들과 만나는 것도 좋다. 사회적인 나눔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엠프로는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이에요. 대체적으로 문서운 나라에서 하는 일, 큰 힘과 관계된 것 그게 있을 수 있고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 바라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는 마음을 조금 서로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하자. 자, 그리고 더위를 조심하자. 계좌리 분들은 그렇게 되고 좋은 제안이 있을 수 있고 너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계좌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을게요. 사사자리 분도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10컵은 컵 10개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컵 10개가 이렇게 많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좋다 이 말이에요. 자, 릴레이션십이죠. 다른 관계성이 좋다 요 말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어떤 같이 하는 거, 가족과 같이 하는 거, 감정을 나누는 거. 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다. 그래서 감정을 나누고 사랑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그런 것이 우리 사자리 분들에겐 이번 주에 좋다. 또 그렇게 할수 있다. 이상하게 코로나 상황인데도 크게 부정적인 거는 지금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행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투 펜타클은, 이번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양쪽에 어떤 가능성을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일,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계속 견주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되 명확하게 한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두 가지 상황을 다 대비하고 조금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거에 누군가의 제안이 있다. 컵이 두 개죠.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제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동업의 제안이고 이렇게 해보자라는 어떤 제안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컵이라는 것은 감정의 잔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감정선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족하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어떤 제안들 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는 이게 소드 9예요. 칼이 9개나 뭔가 내렸고 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9개의 칼들이 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면서 걱정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연애의 면에서 어쩌면 좀 많이 걱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연애는 물론 뭐 걱정되는 건할수 없죠. 자, 되지만 걱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도 뭐 쫓아낼 수 없긴 한데 어쨌든 연애는 자, 걱정의 상황이 될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잘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래서 그래도 이번 주에 어쨌든 뭔가 걱정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히어로펀트거든요. 이게 지금 종교와 조금 관련이 있어서 사자자리 분들은 코로나하고 어쩌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 이번 주에 조금 건강을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건강을 어쨌든 조금 주의하자.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새로운 어떤 제안이라든지 새로운 감정적으로 드는 것들은 그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자, 부정적인 거는 기존에 하던 일을 그대로 내가 뭔가 계속 밀어붙이는 거.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감정선에서 이번 주에는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너무나 뭔가 매정하게
내 것만 주장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볼 때는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감정을 사랑하는 감정, 동정, 연민, 사랑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감정선을 조금 채우고 가면 이번 주에는 우리 사자자리 분들이 긍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컵이 10개니까 어쨌든 감정에 만족하는 사람들과 감정적인 면에서 좋아하는 가족끼리 좋아하는 어느 면에서 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한 주가 될것 같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투컵이기 때문에 그 서로의 어떤 제안들 있을 수 있고 연애는 조금 걱정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건강은 히어로폰트가 요게 그거거든요. 약간 우리가 요즘에 그 나오는 어떤 단체들하고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에이스컵은 감정을 이번에는 조금 우선시하자. 그리고 너무나 매정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 자, 이번 주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여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천자리 분들 총운으로 보게 되면 하이지 프랙티스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하이지 프랙티스였거든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이게 여사제 카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은 약간 심사숙고하라는 카드가 자, 이번 주에 운세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상황으로 심사숙고하여서 잘 생각해봐서 자, 판단을 하자. 그리고 내 내면에서 답을 찾아보다 보자 내면에서 답을 찾자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상황으로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어떤 카드가 이번 주 총운에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10개의 칼이기 때문에 뭔가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일이 이번 주에는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마감이죠. 자, 이번 주에 8월 말이기 때문에 약간 마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정적, 확정적, 완전히 확연히 어떤 결정이 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끝이 나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타워예요. 자, 별 싫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다른 방향으로 탁 바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우리 직업적인 면에서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은 조금 운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직업 운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가 승진할 것이야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가 승진할 것이야 이것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예상 외에 어떤 결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어요. 이게 마음적으로, 자, 그랬을 때 갑자기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그만두면 안 됩니다. 왜?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별스러운 일들이 이번 주에 우리 전자리 분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는
스타카드예요. 그럼 자, 핑크빛이죠. 그래서 빛나는 나를 보여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쁘게 하고, 자, 이쪽은, 이건 사실은 양쪽에 물을 붓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두 쪽 다를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빛나는 나를 보여주면서 자, 양다리도 한번 긁혀보자 라는 마음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여성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애운은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다스릴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체력 보강을 해가면서 뭔가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이게 메이저예요. 그래서 천여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조금 중요한 일들이 본인의 인생에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 주에가 여러 가지 생각과 일들이 많은데 그거 다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돼요. 변화를 주면서 이것저것 그것까지 아니면 남의 일까지 있으면 다 해주다 보면 다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활동적으로 움직여보자라는 거고, 자, 부정적인 것은 너무 돈을 따지면서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어쨌든 활동성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너무 안정하겠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자, 뭔가 총운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한다, 심사숙고한다, 내 내면에서 답을 찾아라는 어떤 카드가 나왔고요.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끝이 난다. 아니지, 금전적인 면에서는 끝이 난다.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빛나는 나를 보여줘라.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활동적인 한 주였으면 좋겠다. 너무 안정화해서 움직이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전유자리 분들, 전여자리 분들, 자, 이번 주에 운세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자, 소드, 칼 하나가 떴죠. 자, 그러면, 칼 하나는 결정을 상징하게 됩니다. 뭔가, 내가 결심을 하여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자, 그래서 그것은 여기 success, 성공할 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한 결심이라든지 실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긍정적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결정해서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운이 이번 주에 총운 카드로 떴어요. 그래서 뭔가 준비되어 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면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카드가 이번 주에 총운으로 떴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력이 있는 그런 어떤 카드가 이번 주 총운으로 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죠. 금전운은 소소하지만 나에게 실용적인 일들이 있으면서 분명히 돈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큰 돈 말고 작은 돈을 내가 원하는 곳에 투자해도 괜찮으세요. 너무 큰 거 말고, 자,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실용적이지만 소소하지만 작지만 어떻게 금전적인 이득이라든지 금전적인 투자가 이번 주에는 우리
전승자리 분들에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막대기가 두 개죠.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어떤 한 주가 될 것이다. 기존 걸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함으로 해서 다른 것에 대한 고민이 약간 생기는 그런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다. 자, 실행은 옮기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컵 세 개가 되니까 좋죠. 자, 근데 둘이서 하는 연애가 컵이 세 개 있음으로 해서 찜찜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컵 3는 연애운에서는 둘이만 해야 되는 연애운에서는 약간의 찜찜함을 주는 누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찜찜함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운은 염려 없어요. 자, 세븐 펜타클은 건강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불안함. 저도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불안함, 뭔가 앞날을 알 수 없음. 요런 것들이 나중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더라도 나는 좋은 길로 가고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이번 주에 뭔가, 끝낸다가 사실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데스카드는 끝이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기존 것에 대해서 물론 결심의 칼이 떠서 기존 것에 대해서도 어쩌면은 끝을 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무 자르듯이 완전한 끝을 주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청운으로 보게 되면 에이스 소드는 새로 뭔가 결심이 있다. 이번 주에.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소소한 수익이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컵이 세 개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는 찜찜함이 있다. 건강은 괜찮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불안함이 분명히 나중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자, 너무 매정하게 여지를 주지 않고 완전 싹둑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전칭자리 분들, 자, 이번 주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별자리 볼까요?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 에이스 펜타클이에요. 자, 그러면 큰 제안, 큰 문서, 큰 돈. 자, 왕돈이거든요, 이거. 자, 이건 작잖아요. 이건 크잖아요. 이건 작잖아요. 자, 그래서 왕돈, 큰 돈. 요런 거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큰 제안, 큰 제안, 그리고 실속적인 제안, 보너스, 또 그리고 뭐 문서운. 요런 거 다 상징하면서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요렇게 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이스 펜타클은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어떤 실속적인 어떤 제안이 총운에서
보인다. 그거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돈은 되는데 이것이 자, 기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약간 정체, 이번 주에는 기다림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거니까 투자를 하든 받을 것이 있든 이번 주에는 조금 정지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소식이 와요. 자, 8개의 완즈거든요. 변화, 소식. 이동, 요런 것과 관련이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나 소식이나 이동,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 요런 것들이 정갈자리 분들에게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는 헐밋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도 핑크빛이네요. 자, 그래서 어떤 연애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니면은 신중하게, 고민하는 그런 운이에요. 약간 은둔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활달한 연애 운이기보다는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어떤 연애 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건강 카드는 저지먼트는 회복이에요. 자, 회복이기도 한데 심판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요것은 우리가 나라에서 떨어지는 어떤 심판도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메이저 카드가 나오고, 아까게 헐미 카드, 아, 헐미가 아니고, 히어로폰트 카드나, 지금 저지먼트 이런 심판 카드가 나오게 되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요런 것 또한, 자, 국가나 어디에서 언도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정갈자리 분들도 다음 주에 코로나, 요거, 자, 그런 장소들,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완성점을 이루게 될 거예요. 월드기 때문에. 어떤 것에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정갈자리 분들 요렇게 합치면 굉장히 좋은 어떤, 운이다. 좋은 면에서. 그렇게 되고, 부정적인 측면은 너무 다양한 가능성을 두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냥 또렷하게 보이는 하나만 보고 가는 것이 어쩌면 좋을 것 같다. 너무 많은 여덟 개의 어떤 신경 쓰지 말고 조금 잘 보이는 또렷하게 보이는 하나에 신경을 쓰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큰 제안. 큰 돈, 실속적인 거, 이번 주에 있을 수 있고요. 자, 금전은 조금 정체, 그 다음에 직업적인 변화, 연애는 뭔가 고민하는 거, 자, 그래서 조금 활동적인 것보다는, 자,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어떤 연애운으로 보이고요. 자, 코로나 좀 조심할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완성한 어떤 지점을 이룰 것이다. 자, 그리고 한 곳만, 다양한 것보다도 한 곳만, 한 곳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 정갈자리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정갈자리 분들, 자, 이번 주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템퍼런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14번 카드인데, 소통하라, 대화하라. 그 다음에 거기에 먼 곳에다가 소식을 전하라. 그리고
SNS의 어떤 활동을 좀 많이 하라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 이번 주에 긍정적인 결론이 될것 같고, 조금 멀리 가는 것도 어찌 보면 괜찮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멀리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여행을 좀 가도 예?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런 카드가 이번 주 어떤 총운으로 떴고요.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은 이대로 쭉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이 뭔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자, 이거는 체리어트 카드거든요. 전차 카드가 떴기 때문에 뭔가 생각이 있는 대로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냥 금전적인 면에 밀고 나가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직업적인 운이 상승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직업적인 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 카드가 뜨게 되면 그 직업 업장에서 사업 분위기가, 그리고 그 환경 분위기가 대체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사랑에는 파이브 소드이기 때문에 뭔가 싸한 느낌이 든다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상처를 약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애정적인 면에서는 조금 어쩌면은 사랑했는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을,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연애 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건강운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컵 아홉 개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와 관계된 건강운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긍정적인 거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킹 오브 펜타클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거, 실속적인 거, 그리고 남자들 이런 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되고, 부정적인 측면은 내가 하는 뜬금없는 생각들이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상한 생각들은 좀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자,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행위는 이번 주에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템퍼런스 카드는 어쨌든 소식을 전하라, 마음을 전하라, 먼 곳과 소통하라는 카드이고요. 자, 금전적인 의미에서는 이대로 쭉 밀고 나가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주변의 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자. 그리고 사랑은 조금 상처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건강운은 괜찮다. 자, 그리고 실속적인 금전운을 취해보자.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들은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자세로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페이지 오브 컵은 새로운 어떤 감정적인 제안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정의 제안, 사랑의 제안,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 내 마음을 동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자, feel이죠.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감정적인 면에서 내가 어떤 것에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면 좋다고 나오네요. 여기 안에는. 자, 그래서 어쨌든 뭔가 나를 설레게 하긴 동하게 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이끌림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양쪽으로 나누어 있죠. 분산 투자. 양쪽으로 나누어 있죠. 가치 있는 곳에 투자.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거나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거나 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의 가치에 맞게 한꺼번에 하지 말고 나누어서 이번 주에는 갚아도 좋고 투자해도 좋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답답합니다. 결론이 없어요. 약간 칼이 8개나 이렇게 하고 있음으로 해서 약간 나를 둘러싸고 있고 답답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답답함을 견디고 가야 하는 그런 어떤 한 주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는 파이브 완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시끄러운, 고민보다는 시끄러운, 그리고 경쟁자가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말이 많은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많고 뭔가 소란스러운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운에서 휠 오브 폴춘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우선 메이저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순환기지라는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메이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자리 분들도 이번 주 건강을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워낙 지금 많이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자리 분들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는 조금 피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자신의 건강을 위주로 해서 조금 집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염소자리 분들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승리합니다. 자, 식스 완즈죠. 그래서 승리하니까 자, 그래서 좋을 것 같다. 자신의 승리를 즐겨라 라는 카드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킹컵이에요. 이중적임이 썩 좋지 않고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물론 이번 주운 자체가 컵페이지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너무나 감정적인 것은 썩 좋은 건 아니다. 자, 두 번째로 남자도 조금 이런 남자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나 언변이 좋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술도 좋고 그다음에 부드럽고 자, 그런 사람이 이번 주에 썩 좋은 작용은 아니에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면 컵페이지니까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순차적으로 투자하자, 순차적으로 받자.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답답함이 있다. 그리고 연애는 조금 주변의 구설이라든지 조금 시끄럽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은 코로나를 조금 주의하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승리한다. 내가 좋은 어떤 입장에 있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나 감정적임은 이번 주에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죠. 자, 물병자리 분들, 자, 운세, 자, 뽑기 들어갈게요.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이저 카드가 카드 중에서 4개나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총운으로 보면 하이지 프랙티스라고 파란 색깔이고 거기에다가 생각이 많은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진실의 가이드는 어떤 영적인 기운에서 있다고 이 카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내면의 마음으로 약간 생각이 많은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아요. 물병자리 분들은.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고민을 하되 내 내면의 어떤 것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답을 얻게 되는 그런 한 주일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뭔가 생각이 많은 그런 한 주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한 주가 될것 같아요. 자, 스트렝스 카드거든요. 그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몸으로 아니면 내 노력으로 어떤 것을 열심히 노력하면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가 이번 주에 직업적인 면에서 떴다. 자, 그래서 쉬 뭔가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더디 오는 그런 어떤 결과에 관한 사항이 이번 주에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은 남자가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이 셉니다. 자, 이래되면 고집을 끊을 수 없어요. 자, 남자를 우선 왕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의 고집은 끊지 않을 거니까 맞추다 보면 왕은 우리에게 좋은 어떤 결과를 주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남친이 되든 뭐 남편이 되든 어쨌든 고집을 엄청 부리는 그런 어떤 연애운으로 보입니다. 자, 건강운이 이게 지금 타워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건강운에 조금 유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타워 카드이기 때문에. 근데 또한 예상 외에 그러니까 내가 잃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르게 나오는 것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다른 결과가 뭔가 다른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운전 좀 조심할 필요 있고 코로나 좀 조심하시고 건강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쓰리 완즈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기다림, 뭔가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나중에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을 하고 기다리든 누군가의 기다리든 어떤 소식을 기다리든 간에 뭔가 기다림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부정적인 것은 자꾸만 내가 하는 우울한 생각들이에요. 자, 그럼 이 카드가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이게 지금 우울하거든요. 사실은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우울한 것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고,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번 주에는 조금 더디 간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연애는 그의 고집이 대단하다. 자, 그래서 고집을 끊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숙여야 될 수도 있어요, 여성분이. 자, 그다음에 건강은 조금 유의하자. 그리고 이번 주에 기다림이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너무나 우울한 생각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물명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물고기 자리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의 초운으로 봤을 때 스타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별처녀 카드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한 가지 더 그리고 추가해서 요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거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거나 아니면 생각이 나거나 이러면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건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이면서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바빠요. 이번 주에 자, 일곱 개의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좀 바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곱 개의 완즈는 바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자, 이거 저거 그거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금전적인 면에서 얻어보자. 그래서 좀 바쁘다 이런 어떤 금전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러버카드예요. 그러면은 직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직업적인 분위기, 그곳에 대한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어떤 환경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킹 펜타클이에요. 그는 능력자예요. 자, 그가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금전적인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보수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보수적이고 자기 위주적이지만 어쨌든 금전적인 능력은 상당히 어떤 가진 남자의 어떤 연애운이 떴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그 건강운은 체리어트 카드는 크게 염려는 없는 카드인데 그래도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주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챙기고 가자라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뭔가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세븐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은 일곱 개를 다 생각하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도 스타 카드도 두 가지를 생각하고 가자.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보고 가자는 것이 긍정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확실하기보다는 두리뭉실하게 이번 주에는 조금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에 또 하나는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있는데 요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아마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초운으로 보게 되면 스타 카드니까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거. 자, 그런 거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금전운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수익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환경은 좋다.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연애적인 측면에서 능력 있는 사람, 조금 보수적인 사람, 하지만 조금 어쩌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금전에 능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카드가 뜨고요. 자, 건강운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조금 명확하기보다는 두리뭉실한 자세로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자,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 괜찮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자, 이번 주 운세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8월 20일에서 8월 30일까지죠. 자, 별자리별 운세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별자리별로 해서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 분들까지 이제 타로카드를 뽑았는데 생각보다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으세요. 아마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가 지나고 나면 아마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우리 구독자분들 자, 더위도 마지막이 가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마지막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 이번 주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주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